너무 지나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위선적인 것을 보면 역겹습니다. 더럽습니다.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토해내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. 그런 경험 해보셨죠?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막 밥을 먹으려고 국에 숟가락을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머리카락이 있어.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전에 물컵에 물을 달고 물을 쫙 마시려고 하는데 거기 고춧가루가 있어. 아, 좀 더 심한 걸 얘기해야 되나? 언젠가 신문에 그런 얘기 났을 때 5성급 호텔에 방을 청소하는 거 청소하는 사람이 호텔에 있는 컵을 닦을 때 화장실 변기를 닦았던 걸레를 가지고 컵을 닦아놨다는 뉴스가 나왔죠. 더 심한 걸 얘기해야 되나요? 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. 어떤 호텔에 추숙하는 추숙객이 자기 속옷하고 양말을 커피포트에 삶았는데 그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서 먹었던 이야기들.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그것을 알고 나니 역겹고 토할 것 같고,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, 겉은 번지르한 것 같은데 우리들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역겨운 모습,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. 그렇지 않았는데 더럽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많은 배신감이 들까요? 저는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. 첫 번째, 착한데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. 두 번째, 못됐는데 못되게 살아요. 세 번째, 스스로는 맨날 나는 못되고 악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. 네 번째, 늘 자신은 착하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이 못됐어요. 여러분은 누가 제일 역겹습니까? 못된 놈은 못됐으니까 괜찮은데 착한 척하면서 못된 짓을 하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?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대상들이 누구인가? 천사처럼 행동하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더러움이 가득 찬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.